안녕하세요. 저는 송중에 사는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풀치에 대해서 채비를 저만의 쓰는 방법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마리 잡다면은 저는 한 15마리는 더 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생각이 있겠지만은 저만의 채비를 오늘 여러분들께 풀치 좀 잡는 방법을 저만의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 낚싯대는 이렇습니다. 자, 낚싯대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풀치와 볼라그와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데입니다. 이때는 저 사전에 원줄에다가 이렇게 채비를 좀 해놔봤습니다. 채비를 좀 해놔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은 채비를 했는 자체 내에서 원줄에다가 케미고무를 이어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케미고무를 이어줍니다. 이어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케미고무를 이어주신다면은 예, 내 밤으로 한법한 20cm 위에 케미고무를 이어주세요. 케미고무 이어주시고 케미나이터를 이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만의 채비를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다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잘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늘이 하나 더 있죠? 바늘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늘을 다시 요 앞으로 보내고요. 자, 요서 한번 더 비워 드리겠습니다. 자, 바늘 보이시죠? 바늘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 지금, 요 파란 게 하나가 보이죠? 파란 거. 요게 축강입니다. 낚시점에 파는 거, 뭐, 그, 뭐, 한 동천은, 뭐, 하면은 한 봉다리 정도나 사올 것 같습니다. 자, 축강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풀치 잡을 때 축강을 사용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축강이 이게 자체가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여기 축강이 이게 빠지상스프지 안 빠집니다. 이게 바늘 미늘에 와서 걸리기 때문에 미늘에 와서 걸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빠지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축강을 하나만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 원래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축강을 두 개를, 지금은 바늘이 서가 있습니다. 그쵸? 바늘 지금 서가 있죠? 바늘 두 개를 한다 이래다면은 두 개를 엿다고 갔을 생각해 봅시다. 두 개를 엿으면은 바늘이 이렇게 좀 들립니다. 바늘 자체가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바늘 자체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두 개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축강을. 축강은 이거 몇번 캐스팅 하고 나면은 야광빛이 좀 달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축강을 비출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후라시도 좋지만은 나이타로 해가지고 열로 보내면서 밝게 나이타로 열로 보내면서 밝게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항상 미늘인 데까지 하나는 내려놓으세요. 하나는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하나는 여기에서부터 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저 손을 보면은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이 보이기입니다. 자, 나는 촉각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를 놓고 또 다른 채비로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자체 내에는 지금 색깔이 있는 거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색깔이 있는 거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철에는 하얀 게 좋습니다. 이 철에는 하얀 게 좋고요. 이 철에는 하얀 게 좋습니다. 미끼는 하얀 게 좋고, 그 다음에 요 바늘 하나를 이어주시고, 바늘 하나를 이어주시고, 축강을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바늘 하나 이어주시고, 축강 두개 사용을 해주시고, 나중에 빛이 좀덜 나면은 여러분들 후라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빛 주시면은 야광빛이 더 많이 날깁니다. 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채비가 하나가 더 틀린데, 자, 원줄입니다. 자, 원줄인데 이거 자체는 바늘을 원바늘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바늘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바늘 자체 내에서 원바늘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축강을 이렇게 세 개를 이어봤습니다. 이 축강을 세 개를 이었습니다. 세 개를 이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번 캐스팅 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반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후라시 가지고 이거 자체를 비춰주시게 되면은 내가 그 캐비 역할 그대로 할 것이고요. 자, 이거 자체는 두 개는 위에 그대로 놔두세요. 위에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는 요게 바늘 미늘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은 요 미끼 자체 내에는 지금 철에는 하얀 거로 미끼를 사용을 해주세요. 하얀 거 미끼를 사용을 해주시고 요게 축강에 야광이 되도록 그 축강 자체에서 야광이 되도록 항상 후라시를 가지고 다니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자체가 이렇게 대해 주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요 미끼에 자체 내에서 이 미끼에 반사가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요 축강을 이어준 게요 미끼의 반사다라고 그걸 하는 겁니다. 미끼 자체는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지금 현재 자체 내에는 색깔 있는 거 사용하지 마시고 하얀 게 좋습니다. 미끼는요. 미끼는 하얀 게 좋고 지금 요게 자체 내에는 요거 지금 미늘인 데까지 하나 붙이는 거는 요거는 뭐 언제든지 왔다 갔다 이렇게 올리면은 올리지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올리면은 또 올리지요. 자, 요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봐도 풀치 잡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리수 조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이 채비로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저만의 노하우인데 그러고 여기에서 만약에 위에 원줄에다가 케미 고무를 꽂고 싶다 이라 한다면은 케미하고 요 꽂고 싶다 하면은 내 뺨을 쟀을 때약한 20cm 위에 내 찌뿜이 20cm 나옵니다. 요 찌뿜 위에 한 20cm 위에다가 케미 고무 요거 뭐 케미 요거 그래 하면 됩니다. 파란 거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고 지금 요 이는 채비 자체 내에서 제가 풀칠을 아주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는 풀칠이 씨알이 한치반이 정도 됐는데 지금 한두치반 정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갈 때좀 나가서 이리저리 좀 다녀봤습니다. 사람들 잡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 그거 보고 오늘 집에 와서 너무 집에 가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저만의 채비입니다. 여러분들도 채비가 있겠지만 저만의 채비인데 요렇게 서는 사람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저만의 노하우 채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거를 꼭 소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한번 더, 한 가지 더. 내가 여기에는 바늘을 하나 더 사용하고 있는 자채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축강은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원줄에다가, 바늘에다가 이 바늘을 낀가 했습니다. 바늘에다가 이 바늘을 낀가 넣고, 그다음 제 여기 있는 축강 자체를 두 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채비를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재밌는 낚시로 한번 좀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많이 사용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혼자만의 이거 낚시 채비입니다. 저만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하게 된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